연구성 따라하냐 안거나 하라고 그냥 꿀쌤아. 거의 다 했지 나는. 그래서 나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겠다는 거야. 나도 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 나사에서 나를 납치해야 돼. 어?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외계인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내가 느껴보겠다니까. 어? 내가 푸파해가지고 내가 실패한 적 있어? 막말로 시간초가 늦어가지고 못 먹은 거 있어도 내가 안 먹은 게 있어? 난다 먹었어 이때까지. 어? 강령술? 그거 뭐 여러분들 말하는 그런 거 맞죠? 이 초딩 새끼들아, 그 나홀로 숨바꼭질 그거 예전에 했었잖아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진짜 너네 빨리 미쳤나 오늘 개. 제발 매니저 좀. 경찰 신고해가지고 나 CCTV 저거 할게요. 오빠한테 하지 마시고 그래더라. 방금 돌멩이 돈지 새끼들 얼굴 내가 CCTV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 공개할 거야. 왜냐? 창문 깨려고 그랬으니까. 학교를 해놔가지고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다 말해줄게. 학교에도 내가 말하고. 누구세요? 이거 던졌냐? 형이 지난번에 던져달라고 뭐라고? 그랬고. 형이 지난번에 방송 중에 뭐라고? 방송 중에 지난번에 던져달라고 하더라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뒤로. 미쳤냐? 만만해 보여? 솔직히. 만만하냐? 솔직히, 좀 좋았죠. 만만하냐고. 장난 아니야? 만만해!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비티형. 다시 그러지 마라. 네. 주머니 못 찾는다. 어? 네. 깰 거면 확실히 깨던지.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다음번에 기약해. 네. 알겠지? 형.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 여기 네임핀 있어요. 뭔데? 벽에다가 제 이름 쓰고 갈게. 그냥 가라. 아, 쓰고 가면 안 돼? 그냥 가라. 아, 사진 찍어줘요. 야, 들어와! 들어와봐! 너 사진 찍어줘. 그냥 깨자니까. 아예. 뭐야, 안 찍어? 가라. 얘네도. 하나, 둘, 셋. 누가? 너도 가. 아, 너 셀카 먹으러도 찍을래. 셀카 한 번만 더요. 라스트 찬스.
같이 찍어 그렇고 가라. 마지막. 와, 근데 생각보다 천장이 낮네. 가라. 에이, 조만한 것들 가라. 네. 어린 새끼들 가라 빨리. 가라. 감사합니다. 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개새끼야!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진단비 몇 대까지 가능한지 가보자. 막말로 방송 만약에 안 켜져 있었으면 저 새끼 죽었어. 어? 방송만 안 켜져 있었으면 쟤들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방송이 살렸어. 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아씨. 50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얘들아. 소고있다, 야구르트 55개 먹어라, 좀 짜증난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시청자랑 소통하면 안 돼. 진담배 몇 바퀴까지 가능한지 안 됐냐? 모종사피로 땅파피 미국 내가 알아서 그냥 떡하니 준비하면 아이 새끼 이거 준비했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노잼이 아예 제동이 지금 토너먼트 컨트롤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봐 족구야. 매니저 달라 그러 그러지 마세요. 바나나 100개 먹기. 아, 뭘 해야 되냐. 50개 또 감사합니다. 아씨. 인간의 한계. 모종사피로 땅파피 미국까지 가기 아니면 기술함이 글로 묶어피 산책방송 한다. 골고루 폭파. 인간의 한계를 도전한다.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다 5분 컷씩. 기네스북에 6분 안에 햄버거 95개 먹은 6분 안에 못 먹습니다 햄버거. 피파는 나의 콘텐츠지. 이거 아주 하지 마라 그런 거면 감사한테 피파하지 마라 그래 병신들아. 어, 또 피파야 그냥 블랙 때려줄게. 방울 흐리는 새끼들. 어? 이쪽에 나의 주 종목 콘텐츠인데 그거 하지 마라는 거는 따만 가가지고 메이플 하지 마라 그래 세 글자 보고. 어? 로이저 보고 롤 하지 마라 그래. 이재동 보고 스타 하지 마라 그래. 새끼들이 무슨 씨발. 내가 니들 입맛에 다 맞춰야 돼? 어? 도라이들인가 진짜. 니들 그럼 만개 싸. 그럼 컨텐츠 내 거 자지우지 해. 그럼 안 할게. 어? 어처구니가 없는 새끼들. 자, 단맛, 쓴맛,
신맛, 단맛, 쓴맛, 신맛. 쓸데 말고 식사 뭐 있지? 컨텐츠 해주세요. 단맛, 쓴맛, 신맛.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단맛. 오늘 실험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준이란 사람의, 철구라는 사람의 인간의 한계. 자. 한계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누구세요? 뭐? 설명해서 찍은 사진 없어요. 아, 빨리 가라. 방송 중이니까, 임마. 아, 장난 아니다. 30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라. 나 지금 이 방송해야 된다. 가라. 가라, 빨리. 빨리 가라. 가라. 제발 한 번만요. 가라. 세상도 너희들 지나간다. 빨리 가라. 다음에 와라, 다음에. 다음에 창문 깨고 와라. 다음에 그럼 진짜 창문 깹니다. 그래. 시원하면 깨봐, 한번. 벽돌 던집니다. 그래, 그래. 아, 급식실 신자가 아, 다음에 와서 해라. 내가 입학했는데 한 번만 해주면 다음에 해라. 진짜. 이거 주거친입니다. 골로 보낸다, 빨리 가라. 아, 오늘 제발 축하 그거 한 번만요. 3명에서, 3명에서. 안 된다. 아, 가라. 들어와, 야, 들어와. 가라. 좁고 싶은 적 한 번에. 빨리 와. 빨리 와. 아, 니 활기 좀 껴야. 그래, 어저께 해줄 거. 하나, 둘, 셋. 네, 아, 가라. 아, 가라, 이제, 가라. 그래. 얘들아, 다음에 화끈하게. 안녕히 계세요. 어, 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이번에 욕 안 할게요. 어.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아, 아까 샷건 치다가. 아, 이거 다 날라갔어. 아, 저 새끼들 때문에. 아, 씨. 너 스타도 못하겠다. 야, 단맛 초콜릿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맛. 신맛은 뭐가 있을까요? 신맛. 자, 여러분들 말씀해주세요. 신맛. 인간의 한계를 실험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아무리 인간의 한계라지만 식초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거 뭐 배부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 뭐 빙초사 뭐 식초 얘기하시는데 레몬으로 갑니다. 레몬. 인간의 한계 레몬으로 갈게요. 레몬. 그 다음에 단맛, 신맛, 매운맛. 매운맛은 뭐로 할까요? 역시 대세는 따르기 마련이죠. 대세는 해불닭 소스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맛, 신맛, 매운맛. 그다음 뭐 있지? 이 끝 아니야.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이 어딨어? 혀에는 원래 여기가 단맛이 느끼고 왼쪽 오른쪽이 찐맛이 있다고?
야, 찐맛은 뭐야? 찐맛. 아, 짠맛? 짠맛 뭐로 가야 돼요? 짠맛 뭐로 가야 돼? 간장, 오케이, 됐지, 네 개. 자, 모든 거를 다 5분 컷 합니다. 그래도 벌칙이 있어야 재밌겠죠. 벌칙 뭐라 할까요? 다 클리어 시키겠습니다. 클리어 못할 때마다 벌칙 한 개씩. 자, 여기다 벌칙 뭐라, 단맛. 벌칙. 쓴맛 그만해! 이 방마 사람 죽이려 그래! 어! 쓴맛이 이제 신맛이랑 똑같은 거잖아. 쓴맛이 신맛. 신맛이 쓴맛. 쓴맛이 신맛. 이 새끼들아. 어? 쓴맛이 신맛입니다. 자, 레몬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네 가지. 네 가지 할게요. 자, 그럼 다섯 가지 됐죠. 한 개라 벌칙 한 개씩 정하세요. 단맛, 초콜릿. 제일 쉬운 거니까 벌칙 센 거 넣으세요. 아무거나 다 지킬게요. 어차피 휴가는 내일 가는 거고. 제일 하기 힘든 거는 좀 약하게 하자, 얘들아. 어, 카카오 99%? 야, 벌칙이나 정해. 일단 이렇게 가자. 자, 벌칙 단맛 초콜릿에다 넣으세요. 다 5분 것 합니다. 인간의 한계 오늘 제대로 경험해 볼게요. 묵념 가기는 하잖아 얘들아 내일. 아니, 어, 제일 쉬운 거. 아, 근데 오늘 공부 게임 못해. 오늘 기도람이랑 잠방해야 돼요. 기도람이랑, 예? 내 자기들이랑 오늘 잠방해야 돼요. 이거 말고, 벌칙 다른 거. 빨리. 자, 빨리. 벌칙. 자, 그, 아, 오케이. 신맛. 이거 힘들어요. 5분 컷. 자. 자, 오케이. 물구나무 30분 서있기. 자, 그 다음에 핵불닭 소스. 자,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 핵불닭 소스. 자, 됐죠? 지혜한테 지금 연락해 놓을게요.
자기야. 나 오늘 인간 아 들어봐. 인간의 한계 컨텐츠를 하는데요. 저 이거 만약에 실패할 리가 없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아니 들어봐. 지혜랑 귀뚜라미 잠만 같이 하는 걸로. 아 자다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입에 들어가고. 김 기망에 끼면 돼요. 아니 양파망을. 어? 아니야, 나 무조건 인간의 한계에 무조건 성공할 거야, 자기야. 아니, 내가 오빠를 모르냐고. 일부러 꿀잼 만든다고 하고서는 질 거잖아. 아, 나 믿어, 자기야. 근데 왜 아까는 만개 받으면 이라네. 아, 아니야, 아, 자기야, 이거 해줘. 아, 진짜. 몇 개 하는 건데? 아니, 일단 정해야 돼. 일단 벌칙 정하고 난 다음에 정해야 돼. 일단 너 벌칙 이거 지혜랑 귀뚜라미 잠방. 아, 오빠. 어? 유도 많이 해. 어. 오케이, 제 콜 닦고요. 자. 짠맛 간장 이거 존나 빡셉니다. 여기다 뭐 넣을까요? 자, 여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될까요? 버디점프 하지 말자, 얘들아. 뭐 안 지키면 또 노잼이라 그러고. 진짜 지킬 수 있는 걸로 하자. 나 이거는 다 지킬 수 있어, 지금. 나 근데 요즘에 벌칙 잘 지켜야 되더라. 나 믿고 제 암벽 등반은 만약에 실패하면 나는 일어나자마자 암벽 등반은 솔직히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날짜 잡고 해야 돼. 보호장비 다 차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짜 산에 가서 암벽 등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돈 내고 막 그 뭐 어디 건물 안에 뭐 암벽 등반 하는 것처럼 해놓는 거 있잖아. 그거 할게. 강영술 오케이. 오늘 할게요, 새벽에. 됐지? 오늘 할게, 강영술. 자, 마지막, 에스프레소, 쓴맛. 비글제치 이런 거 말고.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야 마지막은 좀 쉽게 하라. 다 빡세다. 암벽등반 빼고 물구나무 30분 서있기, 지혜랑 귀뚜라미 잠방, 강용수라기 다 빡센 벌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이거 해줘. 우유 샤워. 오늘 샤워 안 했기 때문에 우유 10통 사가지고 샤워할게요. 예? 좀 깔끔해진다는 생각으로 우유 샤워 10분 걸고. 어때요? 오케이 지금 주문할게요. 잠시만요. 아 개수죠. 개수. 진짜 인간의 한계를 본다. 5분에 진짜 쉽지도 말고 너무 어렵지도 말고 인간의 한계. 왜나 단맛 신맛 매운 짠맛 쓴맛 먹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개수 초콜릿 20개 어떤 걸로? 30개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20개 합니다. 가나의 20개. 오케이. 레몬 이거 솔직히 10개 못해. 5개 가자. 5개 인정? 레몬 5개. 야 이, 진짜 이렇게 하자. 자 해불다 소스 10개 가자. 아, 20개. 20개. 간장. 1.5리터. 아, 1.2리터. 한 개. 쓴맛. 커피 이거 어떻게 하나? 커피 이거 에스프레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 이거 몰라서 그래요. 오케이, 라이샷, 열자. 오케이, 체크 잇 아웃.
S4에서 뭐 달라 그러면 되지. 전화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오케이, 재킷어. 오케이. 재킷. 오케이, 컴온, 베베. 오케이. 좌방, 우방, 유방. 오케이, 재킷. 예, 사장님, 그 맨날 배달시키는 그 노래방 건물 아시죠? 노래방요? 예, 로젠 노래방. 네네네네네네. 네, 지금도 배달 가능해요? 아, 그럼요. 해드릴게요. 아, 네, 그, 제가 좀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인데요. 네네네. 그, 레몬 있죠, 일단은, 레몬. 레몬? 네. 레몬이요? 레몬. 레몬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네. 레몬 있다 없다는 거라서. 네, 레몬 있습니다. 네. 레몬 한 그래도 그거 낱개로 가능한 낱개로? 낱개로는 아니고요. 세 개씩 그 포장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일단은 아홉 개 갖다 주시고요, 레몬. 그러면 세 개씩 포장된 걸로 세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팩 한 팩에 세 개인데 세 팩을 갖다 달라는 거죠? 네, 네, 세 개, 세 팩. 네, 레몬 3팩. 네. 레몬 3팩이랑 그다음에 초콜릿 가나 초콜릿 있습니까? 가나 초콜릿. 네. 가나 초콜릿 그 넓적한 거 아시죠? 넓적한 거요? 그거 넓적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가나 초콜릿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거 있잖아. 가나 큰 거. 네, 그러니까 예. 그거 20개 갖다 주시고요. 그거 싼 걸로 넓적한 거 싼 걸로 20개 갖다 드릴까요? 네, 넓적한 거 그 20개. 제일 큰 거. 20개, 예. 예, 20개 갖다 주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핵불닭 그 볶음면 있나요? 불닭 볶음면이요? 아니, 핵불닭 볶음면. 핵불닭? 핵불닭 볶음면이 뭐? 아니, 뭐, 불닭 볶음면 있나요? 예, 반대로 된 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냥 그 뭐, 그 컵으로 돼 있다 아니면 종이 팩 안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고 불닭 네, 네. 볶음면 그거 20개 갖다 주시고요. 20개요? 네. 네, 그 다음에 번들 같으면 5개짜리 4번들 갖다 드리면 되죠? 어, 네, 4봉지. 네네네. 번들 5개짜리 만약에 던드리면 4봉지 갖다 드리면 되죠? 네네네, 그렇게요. 네네. 네네. 그 다음에 간장, 오복강장 있나? 오복강장? 무슨 간장이요? 오복간장, 오복. 간장이요? 예, 간장 있잖아요. 1.1L짜리. 네, 간장은 많은데 생초, 몽구 뭐 이런. 저는 오복으로 해요. 오복. 오복. 진간장으로 갖다 주세요. 네? 진간장. 진간장? 그러니까 오복, 새가 오복입니까? 아니, 오복만 그냥 진간장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진간장. 아, 진간장? 네. 네, 1.1L 갖다 주시고요. 1.2L짜리요? 네. 네, 1.2L짜리 1.8L짜리하고 1.7L짜리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어, 1.7L 갖다 주세요. 1.7L 그, 갖다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그 에스프레소 있어요? 네, 에스프레소? 네. 어? 그 커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카카오 99% 없죠? 카카오 99%요?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카카오 99%? 카카오 99%? 에스프레소 카카오 99%? 네. 아니, 에스프레소. 커피잖아요, 예, 맞아요. 네, 에스프레소 커피 캔으로 갖다 드릴까요? 어, 있다는데? 캔? 네. 어, 예, 캔으로. 네네. 아, 그거 아니라는데? 고3차 없나요? 고3차? 고3차요? 네. 고3차. 고3차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3차는 뭐예요? 그것도 저거 뭐야, 저 병이나 캔에 든 건가요? 어,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고3차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정 몇 개 갖다 드릴까요? 고3차는. 고3차 이게 한 개 한 잔인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한 개 한 잔이면 10개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10개? 네, 고3차 10개. 10개 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콜라 1.5리터 3개랑요. 콜라 1.5 3개요? 네. 네네네. 그렇게 갖다 주시고 종이컵 좀 이제 네. 어, 한 10개 정도 갖다 주세요. 종이컵 한 개 갖다 드릴게요. 500원이거든요. 한 개를. 네. 그렇게 갖다 주시고 제가 계좌이체로 싸드려도 되나요? 계좌이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번호로 문자로 그 계산하셔가지고 좀 금액 좀 갖다 주세요. 보내주세요.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간장, 아까 그 김간장 있잖아요. 네. 그건 1.8L짜리가 있고, 1.7L는 양조간장이고. 아, 1.8L 갖다 주세요. 네, 그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야, 에스프레소 말고 고3차로 갈게요. 이거 또 카페 갔다고 귀찮아가지고. OTP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절대 다 성공하지. 명예겁니다. 우유를 왜 시켜? 우유 왜? 아, 햇불닭 소스 먹을 때 이거 우유 먹으라고요? 니들밖에 없다. 어? 근데 나 별풍으로 줘, 얘들아. 이런 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아, 우유 샤워? 미안한데 이거 그냥 먹어. 실패하면 사오면 되잖아. 뭐 벌써 뭐 벌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난 걱정. 두 번째로 철구 걱정이야. 나는 이미 이거를 짜고 있었을 때, 아, 이 정도면 무조건 성공하겠다. 타이트하게. 다 머릿속으로 입력을 시키고 들어가는 거지. 자, 추천과 지게차게 좀 해주세요. 역회탐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올 거예요, 음식은. 자, 역회 탐방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역회 맛방을 하는데 이거 좀 짜놓고 오늘 좀 이제 역회 누구나 할 것인지 짜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귀뚜라미나 잔방까지 깔끔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얘들아, 나 담배 앞으로 시작할게 이제. We done sold, I know everybody mad at me. Tell them roll, I know everybody smashing. Get ready, cause you know it about to be a problem. Hey, hope you ready, cause you know it about to be a problem.